오랜만에 현장에 서니까 뭔가 마음이 먼저 떨리는 거 같아. 이렇게 먼 길에서 오셔가지고 우리 서영이의 저 성전을 위한 개소식에 오셔가지고 응원해 주시고 또 경의해 주신 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니 앞에 앉아 계시는 김두환 의원님은 국민이시 분이다. 옛날에 한국 부인이 저 경남도 연수위를 남해 군에 갔었거든요. 그때 그 군에서 군수님을 배웠는데 그 당시에 머리를 삭발하시고 남해 그 군 폐기물 매립 집회에 갔다 오시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그 기억을 우리 회원님들 다 생생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서영이는 창녕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부터 애가 집에서 많이 자랐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에 갈 때 부산 아빠 집으로 갔었거든요. 그때 할아버지께서는 항상 서영이가 너무나 돌 전에 말을 하기 싫어해가지고 어른들하고 서로 소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애 할아버지가 만약 태우고 다니면서 해당 학습처럼 가르쳤습니다. 보고 듣고 배우고 실천도 시키고 이래 하면서 항상 서영이한테 하는 말이 대나무 마디 같이 자르라고 이야기를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똑똑하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커서 변호사가 되어가지고 사회에 봉사하는 사람이 되어라고 말을 항상 들어주셨거든요. 그리고 저도 봉사활동 갈 때 서영이를 많이 태우고 다녔습니다. 한 번은 서영이가 기특하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김치 공장에서 김치 봉사활동을 한 30, 40일 모여서 하는데 서영이가 거기에 이제 놀러가서 구경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신체에서 있을 동안에 저는 잠깐 자리를 떠가지고 다른 일을 보고 있을 때 그 세 살, 네 살 됐을 때 옆에 할머니가 없으면 울고 할머니를 부르고 이랬을 텐데 얘는 그러질 않고 구슬구슬 할머니들 일하는 데 다니면서 우리 육기숙 할머니가 그래서 볼리고 오니까 그 회원님들은 아이고 회장님 애를 어떻게 교육시키든 울지도 안 하고 유기숙 할머니 대충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얘는 어릴 때부터 좀 뭐 제 손이라서 그랬는 몰라도 좀 남다르게 똑똑했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할아버지 만날 똘똘이 똘똘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갑작스레 한 날은 할머니 내가 도의원에 나가면서 한 번을 마시라 작년 경남에서도 제일 힘든 흠지가 창녕입니다. 예, 내가 창녕에서 태어나고 창녕에서 한평생을 살았지만 창녕에는 진짜 참 선한 사람 못 살 때라고 말합니다. 예, 그럴 때 한 번을 마시라고 그런 생각하지 말아야 했지만 언젠간 제가 등록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는 말이 우리 집에서도 우리 영감께서 제일 일에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면서 제1의 군의원에 출마를 했어요. 그때 돈 10원도 써다 내고 깨끗한 선거를 내야 하겠다고 하면서 식구들이 말리는데도 출마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돈 10원 안 써도 좋은 성적을 얻고 이제 낙승이 되었습니다. 창녕선에서 돈을 쓰면 쓰는 만큼 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돈도 없고 아주 나도 어리니까 그만두고 좀 더 배워가지고 해야겠다. 어디는 언젠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젊은 농기가 너무 참 그 폐교 용기가 너무 가상하고 이래서 아이고
뭐 한 대까지 힘 당긴 데까지 서로 도와가면서 해보자 하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멀리서 오신 뭐 귀하신 분들 우리 선생님을 위해서 아무리 노인을 위해 뭐 성공의 어머니라고 해도 옆에서 협조를 안 해주면 이는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활동 면허를 좀 도와서 우리 영이 젊은 나이에 마음의 상처를 안 받도록 예. 도와주십니다. 예. 어머니가 유세하셔야 되겠다. 어머니가 유세하셔야 되겠다. 정말 우리 양모님의 이 생활 속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 너무 감사합니다. 처음에 제가 이제 양모님께 인사를 좀 부탁을 드리니까 눈물 나서 못할 것 같다고 하셨는데 보니까 지금 양모님보다 우리 후보가 지금 눈물이 나가지고 네, 경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버님도 함께 하시는데 양모님이 뜻으로 신강당에서 좀 대신하고 열심히 발로 뜻을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